이런 걸왜 이렇게 똑같이 못 만들까요?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런 거를 왜 똑같이 못 만들까요?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뭐 이상하게 못 만드네 이걸. 네, 이런 아니 거뭐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죠. 아니 뭐 깁슨에서 똑같이 못 만드는 거 이해하고 뭐뭐 뭐 콜트에서 못 만드는 거 이해하고 이해하는데 팬더에서도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거랑 똑같이. 그래서 그 팬더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커스텀 샵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이게 참 이걸 하나 못 만들어 그래? 그런 아. 생각이 드네요. 그냥 나무에다 픽업 달아놓은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왜 이거 뭐 이걸 못 만들어 이걸? 야. 나무에다 픽업 달아놓은 거. 그렇죠. 뭐. 예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. 예. 네. 뭐 원빈도 눈두 개, 코 하나, 입 하나예요. 그렇죠. 예. 어차피 다 똑같죠. 예. 네,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. 팬더 커스텀샵 2016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2964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입니다. 남쇼 출품이 됐던 작품이고요. 어, 본 것 같아요. 네,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죠. 본 것 같아요. 네, 487만 9천 원으로 요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커스텀샵 모델들에 비해서는 싸지죠.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. 네. 저희가 뭐 그 마스터빌더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커스텀샵인데 487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 별로 안 비싸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도 이제 미친 거죠. 그렇죠. 네. 뭐 눈만 높아진 거고 그렇죠. 뭐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남쇼에 출품하려고 그러면 좀 한 1년 전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이번 남쇼 작품 보니까 이런 색깔을 칠했다가 다른 색깔로 칠한 걸 레릭을 한게 많았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중 색깔. 그러니까 깠더니 썬버스트가 나오더라. 깠더니 뭐 스파클 뭐 이렇게 나오더라. 그렇군요. 나오더라고요. 우리 예전에 그 스크래치 같은 거죠. 네, 이렇게 긁은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 놓은 다음에 까만색으로 덮고 못으로 긁는 거죠. 그런 거지. 그런 식의 네. 레릭이 나는데 요거는 그 중에서 좀 얌전한 레릭이면서 색깔은 특색이죠. 네. 핑크색에다가 네. 로즈 두고 아주 렐릭 신선하게 잘했네요. 네, 정말 핫핑크와 정말 거리가 먼 예, 그 쿨핑크. 쿨핑크라 그래도 핑크가 좀 바랬죠. 네, 햇빛 바람... 핑크. 네. 예. 그렇습니다. 직사광선 핑크. 네, 직사광선 핑크. 네. 뭐 거의 뭐 정말 그 색깔이 아 이게 예전에는 분홍색이었겠거니 예, 예. 할 만한 그런 느낌의 핑크죠. 네, 스펙 살펴볼게요. 뭘 살펴봐. 뭘 살펴봐. 네. 엘도의 뭐 그렇죠. 메이플의 로즈 우드인데 뭐. 뭘 살펴보나요, 정말. 네. 엘도의 메이플 롤 맞죠. 네, 뭐 픽업이 뭐예요? 그냥 정확합니다. 뭐. 픽업은 그냥 핸드 와이어. 핸드 네. 와이어도 팻 뭐. 네, 팻 60 픽업이고요. 네, 원볼륨 투톤. 투톤 아니 우리가 갑자기 뭐? 엘리트를 하다가 일로 넘어오니까 할 게 너무 없다. 그게. 이 중간 픽업을 앞톤에다 같이 연결해가지고요. 뒤 픽업은 단독으로 이게 뭐 이게 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. 집에서 이렇게 떼어갖고 납땜하면 다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네, 그나마 요거 좀 보시면요. 여기 플레임 메이플로 돼 있어요, 내기. 예, 뭐 플레임 메이플인데. 플레임 이었겠거니 하는 느낌의 플레임 메이플. 네,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냥 그런 기타가 왔습니다. 예. 기타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세요. 예. 네. 신청 한번 해볼게요. 키만 재고 99 좀 안 되는? 98 요새 이게 늘어났나 벽이? 왜 이렇게 아니 요새 커스텀 샵 모델들은 98도 꽤 있더라고 스트라토가 헤드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 것도 있는 거 98 45 제나마나 45 하나밖에 없어요 기계가 이건 굵어요 약간 이거는 80 가까이 되지 않을까 78이겠죠 뭐 와 78이네요 예. 네 이제 안 보고도 아는 빈티지 스펙 예. 뭐 하러 재고 있나 싶습니다. 네, 가끔씩은 뭐, 저 써놨어요. 한번 들어보시죠. 대충 거의 네. 3kg에서 4kg 사이예요. 거의 90%의 기타가 그렇죠. 네. 네, 저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네. 짠, 짜잔. 전 3.45. 전 40. 많이 가볍게. 네, 가볍게 느껴지네요. 좀 네. 올려봅시다. 오 60이네요. 이거 뭐 맞췄다고 할 수 59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. 3.59 59 내기 두꺼워서 그런가 보다. 이거를 이제 팬더 앰프에다 꽂아갖고 그냥 뭐 이게.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소리입니다. 예. 네. 이거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? 이걸 하나 못 만들면 이건 이렇게 자동으로 쳐져야지 기타가
하하. 베이스맨, 베이스맨. 마샬. 아우. 선생님이 지금 신난 거 보이시죠? 사람이 좀 이렇게 얇아요. 네. 아, 멋있네요.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. 잘 들어봤습니다. 야, 팬더로 치다가 마샬로 바꿔서 해야겠다. 이게 엘리트 됐다가 일로 오니까 아 원래 팬더가 무릇 이러했었지라는 네. 생각이 확 드네요. 아까는 뭔가 팬더인데 왜 이러지라는 느낌이었다면 아 맞아 이게 팬더지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. 사운드를 반주에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
같이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. 네, 팬더의 아주 거칠고 신경질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성깔이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커스텀 샵 기타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.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. 시청자 안주평은 그 마리아나 기타 있죠? 제임스 트루서트 1516 간자 프렌트. 간자나는 기타. 네. 기상 갱스터님, 기타 들고 출입국 하다가 세관에 걸리기 좋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. 픽업에 소량의 가루가 함유되어 있어 연주를 하며 자연스럽게 몸속에 들어가 점점점 중략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.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. 이 기타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. 마약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음악이니까. 무슨 소리예요? 예전에 그 뭐 싸이월드 그 흑역사 막 이런 데 남겼던 것들을 패러디 해주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런 것과 어울리는 그런 기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기상갱스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. 말씀드리는 거랑 반대로 소리는 참 밝았어요. 네. 네, 소리가 그렇게 침침하거나 다크하거나 판타지하진 않았고 네. 좀 밝았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우리 커스텀 샵필이자면 뭐 한 열몇 대씩 치잖아요. MBS도 있으면 좀 치고 그런데 뭐 우리 엘리트도 치고 스탠다드도 치고 뭐 빈티지도 있을 텐데 저는 로즈우드보다는 좀 부들부들한 메이플우드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제가 쳐본 로즈우드 지판 달린 샌더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. 이 네,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격도 좋고요. 야, 이걸 못 만들어 이걸. 네, 487만 9천원이라는 가격대가 가격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기준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. 네, 네 선생님이 이걸 못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. 이렇게 잘 못 만드니까 커스텀샵인 겁니다.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하시죠. 아이, 너무 좋아하시는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팬더 팬분들에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그러시겠죠. 어련을 하시겠어요. 5대 4.5 네. 저도 근데 사운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 들고요. 저도 미쳐서 487만 9천 원이 가격이 싸서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큰일 났습니다. 이 들어봐 이게. 아유 좋은 거 알겠어요. 예. 그만 예. 네 다음 시간에는 1951 헤비 랠리 텔레로 돌아오겠습니다.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.